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대화하고 질문과 답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좀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개념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고 접근 방법도 많다 보니까 이게 뭐 기업에서 생각하시는 방향 그리고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컨텐츠 제작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은 하나지만은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활용하고 싶은 방법 이런 부분들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단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마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 뭐 길어도 1시간 반 안에는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은 좀 그 질문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뭐 지금 저 닮지 않았죠? 별로 사진이 너무 이렇게 근엄하게 나왔는데 저는 지금은 유니티 코리아에서 실시간 3D 엔진이라는 걸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 업계 아니면은 디지털 트윈 업계 아니면은 디지털 경제나 메타버스에 어떻게 이 실시간 엔진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력이나 이런 건 별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저는 계속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왔었어요. 대학교 때 처음으로 그 박은수 감독님의 구미호라는 그 고소영 배우님하고 정우성 배우님 나왔던 영화 있죠. 거기서 이제 스토리보드 그리는 일로 영화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성냥팔의 소녀의 재림이라든지 뭐 얼굴 없는 미녀 이런 영화들에서 연출부 일들 그리고 스토리보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 문자를 영상으로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뭔가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어떤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다음이 게임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게임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게임의 오프닝 영상 만드는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게 됐던 일이 게임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컷신이라고 하죠. 씬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스토리가 맥락이 바뀔 때마다 이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게임 플레이를 좀 보조하는 역할의 영상을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획 총괄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니티에서 이제는 게임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게임이나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을 좀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뭐 이런 일을 했었다라는 걸 갖다가 구구절절히 좀 이해해달라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메타버스라는 게 이때까지 우리가 다뤄왔었던 문자, 그림, 만화, 영상, 게임 이런 어떤 그 매체의 발전 선상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어떤 매체나 개념이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그걸 쓰고 싶어 할 때 좀 워킹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뭐 LG 경제연구소니 뭐 다양한 학교 이런 강연이 있다 이렇게 적어뒀는데요. 이것도 제가 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은 결국은 정부기관 그리고 대기업 학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상세계에 대해서 관심들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일부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일부의 어떤 그 뭐 기획이나 이런 거에서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쌓아왔었던 문화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가치들이 하나의 지점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목표 지점이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불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그 좀 적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공증한 책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건 출판사에서 꼭 좀 이야기해달라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주변에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이름 붙여놓은 현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쉽게는 로블록스 같은 누구나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규칙을 만들어서 놀 수 있는 어찌 보면 디지털 운동장 혹은 놀이터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한테 메타버스가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그 밑에 있는 이 헤드셋, 오큘러스 퀘스트, 최근에는 뭐 메타 퀘스트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예, 이런 VR 기기 같은 것들이 메타버스로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실제로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다면 이제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이게 그렇게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팬데믹이 이 전염병이 너무 심해졌을 때는 다시 거리 두기를 하다가 이게 조금 더 좀 잦아들면은 다시 좀 모였다가 이런 게 이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행사들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좀 다가오고 있죠. 그런 형태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같은 부분들도 가상 공간에서 즐기는 사례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영화나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물을 찍을 때 가상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로케이션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가상의 배경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가상의 배경도 따라 움직이면서 실제로 우리가 촬영 어떤 그 로케이션 장소에서 촬영한 것과 거의 흡사한 경험을 가상 기술을 통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그 접근하는 방법이 많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뭐 지나가는 감자도 메타버스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메타버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기사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왜 헷갈리는 거예요? 뭐야 이게? 뭐 게임이야? 아니면 뭐 저기 가상 공연이야? 라고 좀 오히려 좀 약간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저는 그 뉴스 댓글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모멘티브라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좀 기대가 된다기보다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뭐 왜 무서울까요? 이게 가상 공간을 우리가 한번 이용해보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무섭다라고 하는 데는 저는 이 배경에 깔려있는 이런 SF 소설이나 영화의 역할이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영화였죠. 여기서는 가상 공간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경제 활동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연애도 하고 이 안에서 영화도 보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그 가상 공간이 너무 우리한테 좋은 걸 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도피하는 방법으로서 가상 공간을 택한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실제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이 있다. 우리가 꼭 그런 가상 공간에 들어가야 되느냐?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실증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메타버스에 관해서 기사만 때문에 밑에 댓글에다가 아예 저거 그냥 증시 부양하려고 그냥 하는 거야 라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서 제가 본 밈인데요.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딱
커피잔을 들고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메타버스는 못 만든 게임일 뿐인데 내 생각을 바꿔줄 사람이 있으면 와봐. 아마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우리가 뭐 메타버스의 사례라고 아까 잠깐 보셨던 뭐 이런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최근에 뭐 플레이스테이션5나 엑스박스 같은 거 보면 그래픽이 완전 실사 같은 게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제펜토도 그렇고 이런 로블록스도 그렇고 너무 캐주얼한 거예요. 그냥 애들 장난감 같은 그래픽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메타버스야? 이게 못 만든 게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어떤 인식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게임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좀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게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물론 게임을 플레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컨텐츠진흥원에서 매년마다 이제 그 게임 백서를 냈는데 작년 21년 백서에 보니까 전체 국민 중에 73%가 게이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50% 이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과반수 이상, 70% 이상이 게이머다라는 것은 이젠 게임은 애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하는 거고 남녀 노소를 구분하지 않는 일반적인 매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게임이 일어나는 그 공간이 가상 공간이잖아요. 우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있고 리니지 같은 그런 공간에서도 보면 전쟁도 일어나고 또 어떤 그 경쟁 활동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게임이 기존에 있었는데 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또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임 업계 분들도 계셨습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은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견고한 규칙이 있어요. 총을 한 발 쏘면은 탄창에서 총알이 한 발 빠져나가고 이게 머리에 맞으면은 데미지가 50이고 몸에 맞으면 데미지가 30이야. 그리고 데미지가 100을 넘으면은 이 사람은 죽게 돼. 그럼 난 스코어를 얻게 돼. 이 모든 게 수학적으로 로지컬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내가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헷갈림이라든지 그 모호한 점이 없어요. 그냥 게임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나의 그 레벨을 올리고 나의 영향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그 게임 안에서는 뭐 이제 온라인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중간에 동영상 같은 게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런 컷신 동영상, 스토리 동영상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들 보고 있으면은 안 스킵 안 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욕해요. 지금 게임하는 시간에 왜 영상을 보고 있느냐. 이 시간에 빨리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죽여가지고 점수를 올려야지. 너무나 이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간인 거예요. 거기서 어찌 보면은 뭐 우리가 잡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연애 이야기를 한다든지 거기서 뭐 어떤 그 배경을 구경한다든지 이런 건 어떤 그 느슨한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비해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아바타가 있고 우리 가상 공간이 있고 하지만은 점수라든지 어떤 그 레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느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명상을 하든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을 하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뭐 욕하거나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초등학생, 친척 초등학생이 이제 제가 메타버스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메타버스 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왜냐하면 아이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게이머가 되거나 아니면 뭐 유튜버가 되거나 아니면 게임 만들거나 게임 더 하고 싶지 왜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 초등학생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단지 점수를 올리고 노는 것만 할 수 있었는데 메타버스라는 그 개념은 그 안에서 점수 올리는 것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꼭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업계에 좀 그 터줏대감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죠.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국 이 가상 공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용해보자고 하는 것은 사람
그리고 장소, 그리고 물건들을 모두 디지털화 함으로써 벌어지는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다, 패러다임 체인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이분이 내 생각을 바꿔봐 라고 했죠. 그냥 게임을 못 만든 게임을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사티아 나델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를 하자면은 그 게임 하나가 메타버스를 대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볼 때 인터넷 사이트 하나, 인터넷 어떤 뭐 저기 그 어떤 뉴스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이게 인터넷이야, 인터넷은 글자가 많은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죠. 인터넷은 그냥 그런 HTML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그 공간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한두 개의 사이트가 인터넷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뭐 그 가상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가상 공연 그리고 로블록스 어떤 게임 같은 것들도요.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거대한 개념의 편린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이 메타버스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가 저는 그 제일 처음 초기의 그 개념 왜 이런 메타버스가 그런 우리 주변에 다가왔는가? 원래는 그 SF 소설에 나오는 용어였었잖아요. 예. 근데 SF 소설에 예전에 뭐 90년대 초중반에 그 사이버펑크라는 그 소설 그 붐이 불면서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영화화되고 또 문학으로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SF에 나왔던 개념을 현실에 가지고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냐라는 데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출발 지점이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보고서에서 비롯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메타버스 로드맵은 그 ASF라는 Accelerated Study Foundation일 거예요. 아마 좀 더 진보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그 연구재단인데 거기서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보고서를 처음 만들면서 이게 SF 공간에서 실제로 학제적으로 아니면은 산업적으로 우리가 언급하기 시작된 그 시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아주 긴 보고서는 아니에요.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뭐 PDF로 한 몇십 장짜리 보고서 그만 다운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 메타버스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개념을 정리한 게 이 메타버스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피지컬 리얼리티를 가상 공간의 힘을 빌어서 개선시키자라는 거예요. 피지컬 리얼리티는 현실이잖아요. 우리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상 공간의 힘을 빌어오자. 한마디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라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아니면 이동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간에도 우리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시뮬레이션 공간으로서 이제 가상 공간인 거죠. 그런데 그런 시뮬레이션을 진짜 현실하고 연결되어 있게 그리고 현실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우리 현실을 진짜 개선시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상 공간이어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Physically Persistent Virtual Space 그러니까 뭐 간단한 이야기에서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이 가상 공간이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Persistent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지라는 게 뭔가 하면 데이터의 유지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 로드맵이 만들어진 그 시기가 2005년이에요.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2008년에 나왔으니까 처음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한 3년 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렇게 3D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뭐 구글 드라이브나 뭐 원드라이브 그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데이터를 올려놓으면은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가 있는데 2005년에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직 대중화되기 이전이었었습니다. 개념만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구상의 어떤 위치에서라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면은 우리가 항상 업데이트된 최신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이걸 갖다 퍼시스턴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버전의 공통된 데이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이라 해야지 현실과 연결 지점을 가지고 그리고 또 현실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되게 말이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 게 그러면 그 가상 공간에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과 통찰, 시장,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높은 데서 우리 서울을 내려다 보면은요, 마치 현자가 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유, 저 아주 좁고 복잡한 저 공간 하나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현실의 공간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서 이 공간을 본다든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임의 패턴을 손바닥 위에 놓고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상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가상 공간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통찰을 얻는다든지, 그리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재밌는 부분은 여기에 인공지능 산업 역시도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훈련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2005년도에 했었어요.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닌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때, 우리가 뭐 길찾기 로봇을 훈련시킨다든지, 아니면 짐을 부리는 이런 로봇을 훈련시킬 때, 대부분 가상 공간에서 훈련시킵니다. 실제 로봇을 이렇게 계속 훈련시켜서 센서 가지고 저기 벽에 부딪히면은 뒤로 돌아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가상 공간에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이 가상 공간 인스턴스, 이것을 천 개, 만 개, 십만 개씩 만들어가지고 한 번 딱 돌리면은 동시에 십만 개의 로봇이 훈련을 돼가지고 데이터를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도 이렇게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만나는 거대한 교차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가? 아까 뭐 조금 그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인터넷이 뭐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기존의 인터넷 우리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여기서 더 발전할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HTML, 그러니까 문서 기반의 인터넷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 어떤 흔한 형태라고 본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된 공간이 우리가 그 앞으로 좀 퍼시스턴트하고 그리고 현실하고 가까운 그런 가상 공간으로 표현된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에, 왼쪽 위에 있는 저 그림은요, 쇼핑몰이에요. 우리 그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런 거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가격별로 소팅해줘. 그리고 제일 잘 팔리는 물건별로 이렇게 순서 이렇게 맞춰줘.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그 쇼핑몰 같은 데 갔을 때는 구경도 하고 같이 간 친구들하고 이거 좋니? 이거 예쁘니?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런 경험으로서의 쇼핑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항상 효율적인 쇼핑을 원해요.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싸고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쇼핑은 경험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가상 공간에서는요, 항상 효율만 추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에서하고 다르게. 근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월마트에서 만든 저런 그 샘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상 공간이지만은 구경하면서, 그리고 다른 아바타들,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떤 새로 나온 냉장고 앞에 여러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왜 이 앞에 이렇게 새로운 제품에 모여 있는지 같은 것들도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어보는 이런 경험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모든 쇼핑몰들이 다 효율에서 경험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우리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항상 효율만 추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경험도 효율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너무 효율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여러 가지 편법 같은 것들, 뭐 어뷰징을 통해 가지고 내가 파는 제품을 더 위에 순위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효율 지상주의적인 그
접근 방법이 우리한테 주는 피해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조금 반기를 들어서 새로운 방법이 생기는 게 이제 맥락 위주의 경험 위주의 스토리텔링 위주의 그런 쇼핑이잖아요. 최근엔 그래서 그 어떤 그 소셜 그 커머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유명인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 제품 써보니까 생활이 이렇게 변했어라고 스토리텔링을 붙여가지고 제품을 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인터넷 공간 역시도 이제는 효율이나 정보, 숫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경험 위주의 스토리텔링도 가미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추가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요,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은 보면 아시겠지만은 메신저예요. 우리 뭐 K톡 이런 것도 있고 라인도 있고 뭐 인터넷 그 페이스북 메신저도 있고 많이들 있죠. 근데 이 메신저는 대부분 다 텍스트로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텍스트로 소통을 하는 방법이 너무 건조하니까 이모티콘 같은 것들 요즘 많이 쓰시죠. 근데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되게 피곤해요. 지금 그리고 막 연락 받고 싶지 않은데 근데 너무 중요한 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피곤해서 찌푸리고 있지만은 이모티콘은 웃는 걸 날려요. 나의 감정하고 괴리가 되는 거죠. 내가 전하는 메시지하고는. 네. 그래서 이런 그 정보하고 어떤 맥락이 자꾸 나눠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저 그 소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T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프렌즈 캡처를 한 거예요. 저기서는 조금 더 그 이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음성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스처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는 게 이 이프렌드도 그렇고 제페토도 그렇고 이런 채팅 프로그램들 활용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우리 감정 표현 방법들이 버튼을 찾아서 누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모티콘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발전을 해서 우리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그 기분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기술,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손의 제스처 같은 것들을 그대로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그 어떤 이모티콘으로 전환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 이런 그 현상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효율보다는 이제 스토리텔링 그리고 분절되어 있는 경험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경험,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그 텍스트 기반의 정보에서 조금 더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형식의 정보로 변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요, 문자 위주의 인터넷 공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영상 위주의 인터넷 공간이 상호작용 가능할 수 있는 게임과 같은 그런 가상 공간으로 변하게 될 기술적인 기반이 이미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기반 때문에 이 메타버스 붐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를 보자 그러면은 저희 그 유니티에서는 향후 한 10년 이내에 인터넷상의 데이터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런 그 게임과 같은 실시간 3D 데이터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부터 이 실시간 3D를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각적인 데이터죠. 그냥 영상, 사진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실시간 엔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희 그 유니티에 오셔가지고 메타버스 서비스 만들고 싶은데 개발자 좀 소개시켜주세요. 아니면 잘 개발할 수 있는 회사 좀 소개시켜주세요라는 대기업이나 연구소나 국가기관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근데 정말 그 좀 원하는 어떤 그 수준에 비해서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력난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그 여기까지가 일단 그 지금 메타버스라는 그 현상을 둘러싼 몇몇 그 어떤 그 시점을 나열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그 소개해 주신 분께서 NFT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NFT 말씀을 아마 조금 거의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삼각형에서 밑에 있는 그
두 가지 단계 정도에 좀 머무를 것 같습니다. 경제 활동에 대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블록체인 그 가상화폐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뭐 내부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그 경제활동이 그 안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가상공간 안에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옷을 팔 수도 있고요. 거기서 뭐 아이템을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경제활동이 일어나기 위한 그런 사회적 형태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제일 밑에 있는 결국은 재미나 의미 혹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가치 있는 경험들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럼 그 가치 있는 경험들을 나누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경험들을 나누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만나자라고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아니면은 볼링이나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서는 사회적인 형태가 구축이 되고 그리고 경제활동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경제활동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자 여기서 뭘 사고 팔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거기 사람이 없으면요 아이템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임에도 이제 MMORPG 같은 거 해보시면은 유저 수가 많을수록 거기서 팔 수 있는 아이템의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제활동 이전에 우리는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어떤 경험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경험들이 진짜 우리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실제로 사람들이 이 안에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모일 것인가 라는 데서 사실은 이 메타버스 논의를 출발해야지 사상 누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동의하기만 하면은 뭘 가지고 돈을 벌 건데 아이템 팔아서 무슨 아이템 그 아이템을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아닌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질문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치 있는 경험이란 무엇인가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존의 인터넷 공간하고 방금 보셨던 그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3D 공간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요. 제가 괜히 이렇게 I 세 개로 이렇게 운율을 맞추려고 이렇게 영어로 썼고요. 쉽게 얘기해서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더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더 우리가 포용력 있는 그런 인터넷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가 기존의 인터넷하고 다른 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직관하고 그리고 통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메타버스 로드맵에서도 나왔던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러면 직관적이고 그리고 직관적 경험이 우리한테 통찰력을 줄 수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우스나 키보드나 이런 기계적인 소통 방식, 이 인터페이스가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아직도 타이핑 못 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하는 그런 그 컴퓨터 교실 가서 이제 타이핑 배우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사실 이미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를 자동 타이핑해 준 기술도 있잖아요. 네이버 크로바 같은 기술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 타이핑 기술만이 유일하게 컴퓨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각적인 컴퓨팅이 가능해진다 그러면은 더 직관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고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그 시간보다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정보가 아니고 경험적인 정보를 우리가 더 많이 즐길 수 있을 때 거기서 통찰을 얻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직관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경험들이 결국은 세대 간이나 아니면 민족이나 지역의 어떤 제한을 떠나가지고 더 인클루시브한 그러니까 더 포용력 있는 그런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는 감각적인 인터넷이라고 부를 수 있는 메타버스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꼭 더 드리고 싶은 게 메타버스 서비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뭐 기사에 보면은 검색해 보면은 거의 매일같이 뭐 어디서 뭐 가상 오피스 만들었대, 가상 뭐 베뉴 만들었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서비스가요 되게 쓰기 어렵고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각적으로 딱 보고 금방 알 수 있는 기술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진다 이전보다. 사실 그 기술을 활용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직관적이고 그리고 통찰력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포용력 있는 그런 컴퓨팅이 어떻게 가능한지. 네, 지금 이 그 건축물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VR 앱이죠. 이 앱 같은 경우에는요, 인테리어 같은 것들도 디자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예 이렇게 이 실제 사람 크기로 줄어들어서 내 위치에서 몇 미터 정도 이 구조체를 올렸을 때 어떤 느낌이다, 햇빛이 든다 안 든다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동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인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 사람 크기 입장에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지금 너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불편해 보이지만 사실 전체적인 그 동선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은 것 같아 라는 다양한 시점의 그 이야기를 통찰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가상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현실 이미지, 그러니까 이 오큘러스 퀘스트 헤드셋에 달려 있는 이 외부 카메라를 가지고 현실 공간을 찍으면서 그 현실 공간 위에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벽체 같은 것들을 올려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앱을 조금 써서 조금 그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고요. CAD 프로그램도 쓸 줄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실제로 내가 어떤 집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저도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그런 스페이스가 나올 것 같다는 것을 쉽게 스케치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스케치한 거를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가지고 한번 봐라, 너의 의견도 달아, 좀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라,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 그 메타버스 로드맵에서 나왔었던 시뮬레이션이에요. 디지털 트윈 방식의 그 시뮬레이션인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결국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센서를 통해서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가지고 이거를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모든 그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항만 같은 경우에 배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호주선을 가진 배가 어느 정도 속도로 오고 있고, 이게 다른 배하고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이런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전에는 도면 혹은 숫자, 보고서, 이런 훈련된 어떤 지식 전달 체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로 또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시각화가 되어 있으면 뭐 잘 몰라도, 항만에 대해서 잘 몰라도 지금 저기 지금 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가 너무 많이 적체되어 있어, 혹은 저 배들끼리 거리가 너무 멀어, 너무 가까워, 이런 부분들을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인클루시브의 한 형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감각적이고 쉽게 우리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우리 뭐 이제 사법체계라든지 이런 데까지 뭐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법조계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아주 복잡한 법조문 뒤에 숨을 수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눈으로 보이게, 그리고 실제로 상황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노출이 된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이게 불합리하다, 불편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방향이 사실은 그 시각화되고 감각화되는 인터넷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활동들을 컴퓨터로 이제 할 수 있게 됐으면 한다, 인클루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할머니 영상 되게 좋아해요. 이 할머니가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리를 감고 계시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보시죠. 소리는 제가 줄여놨는데요. 고기를 이제 오른손으로 잡아가지고요, 뒤에 있는 따님한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자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이 할머니가 하고 계시는 그 낚시 게임 왼쪽에 보이고 있는 이 그 리얼 VR 피싱이라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낚시 게임인데요. 이게 왜 의미가 깊은가 하면은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주문을 할 때 키오스크를 눌러야 되는데, 키오스크 버튼 어떤 걸 눌러야지
햄버거를 뭘 사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막 그 키오스크 앞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VR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게 되는 사례들이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할머니 키오스크로 햄버거 주문은 못 하시는데 VR은 현실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적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면 그게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문서 기반의 버튼 기반의 인터페이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게 왜 불편한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속 세상을 디자인할 수 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의 장점을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지금 이런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버추얼 아이돌 그룹입니다. 이 버추얼 아이돌 그룹은 우아꽃이라는 그 게임 스트리머가 가상 공간에서 오디션도 보고 가상 공간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리고 촬영도 한 그런 이 뮤직비디오 형태로 만들어낸 건데요. 이분들은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감독 그리고 PD 그리고 각각 아이돌 멤버들끼리도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은 VR챗이라는 가상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이러한 그 춤을 춘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프렌드나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동작만 할 수 있습니다. 버튼 눌러가지고. 근데 VR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션을 트래킹하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센서를 통해서 실제로 춤을 추면은 그대로 그 춤 동작이 가상 공간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이런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연기 같은 것들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뮤직비디오를 만든 실제 장면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좀 볼륨을 줄여놨는데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자막으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예전에 영화 촬영장에서 했던 말이나 감독들의 그 요구사항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 턱을 좀 괴는데 각도를 좀 틀어보세요. 아, 이건 됐으니까 뭐 저기 다음 장면 쪽으로 갑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똑같이 소통하면서 찍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 저 카메라 렌즈하고 이런 그 실제로 찍고 있는 화면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뭐 이런 도서관에서 혹은 뭐 풀밭에서 아니면 뭐 지하철역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연기를 시키고 촬영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직관적으로 되면서 이제까지는 이런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모션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은 키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아주 작은 동작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더 어찌 보면은 그 감정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컴퓨팅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학습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은 이제 이 에드가 게일이라는 그 연구자가 이 경험의 원뿌리라는 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가장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습 방법이 책으로 문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기억에 오래 남는 그 학습 방법은 직접 내가 행동을 통해서 경험으로 알게 된 어떤 지식은 제일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직접 경험을 그리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에서 할 수 있었느냐? 할 수 없었죠. 평면 화면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만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메타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 상호작용을 했던 거예요. 가상 공간하고 키보드, 마우스, 터치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직접 활동, 내 목소리, 표정 이런 비언어적인 영역을 컴퓨터 안으로 그냥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좀 더 아까 에드가 게일이 이야기했었던 그 직접적인 경험에 가까워지는 그런 그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저는 이런 VR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
기존에는 이 마우스, 키보드,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패드 같은 것들 전부 다 뭘로 움직이는가? 우리 손가락 근육만 가지고 움직입니다. 근데 손가락 근육만 가지고 움직일 때 하고요. 전신 근육을 써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때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달라요.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 공간 VR 안에서 이 많은 큰 캔버스 놔두고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조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음악 작곡 같은 걸 좀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작은 이 스크린에서 뭐 이런 그 코드 같은 거 눌러가지고 작곡하는 게 아니고 거대한 하프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큰 동작으로 한번 휘두르면서 연주를 한다든지 그리고 작은 화면이 아니고 큰 거대한 캔버스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고 이런 벽화 그리는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기술로는 좀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 뭐 그림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변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로 할 수 없었던 것 같다라는 경험들까지도 점점 가능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상 공간을요. 그럼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평면 스크린이잖아요. 플랫 스크린. 그 플랫 스크린에서만 가둬놓다 보면은 가상 공간에 살 수 있는 경험이 되게 리미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컴퓨팅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퀄컴에서도 이런 AR 글래스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언틱, 그 포켓몬고 만든 AR 게임 회사죠. 거기서도 자기네들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나이언틱 AR 글래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 스냅챗 아주 유명한 그 소셜 미디어 회사인데 스냅챗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AR 안경을 만들고 있는데 조금 여담이지만 말씀드리자면 AR 안경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기술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좀 많이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일 그 발전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오른쪽에 보시면 이 스냅챗 안경에 네모난 영역이 있고 저 네모난 영역 안에만 지금 그림이 있는 게 보이시죠? 저게 지금 한계예요. 그러니까 VR 헤드셋을 보통 끼면은 90도에서 100도 정도 시야각이 확보가 되거든요. 약간 물안경 꼈을 때하고 비슷한 정도로 그 시야각이 확보가 되는데 AR 글래스, 뭐 이 스냅챗 것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도 그렇고요. 써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역은 한 요 정도 손바닥 이 안쪽 정도 요 정도 영역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넘어서기 위한 많은 연구가 되고는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몇 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AR을 VR 헤드셋의 외부 카메라를 통해서 많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고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이 아레오라는 그 스웨덴 회사 저기에서 만든 이 왼쪽에 있는 저 헤드셋이 외부에 이제 카메라 큰 거 두 개가 달려있죠. 저게 이제 현실의 영상 이미지를 그대로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고 그 위에다가 가상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현실화 위에 진짜 그 가상의 캐릭터나 아니면 로봇이 바로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XR3가 지금 살 수 있는 이런 그 AR 겸 VR 헤드셋 중에 제일 비싸요. 예. 가격이 3천, 4천 그 정도 할 거예요. 아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메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페이스북이라고 불렸던 그 메타에서는 프로젝트 캠브리아라고 조금 더 저렴한 한 100만 원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AR하고 VR 겸용 헤드셋을 만들어서 올해 10월 달 정도 이제 발매를 할 예정에 있고요.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AR과 VR, 그러니까 외부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도 보고 이 가상의 공간도 보는 이때까지 VR이 사람들한테 제일 거부감을 줬던 게 그거예요. 내 시야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쓰면은 깜깜이가 되고 내가 이 VR을 가지고 뭘 하고 있으면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거 이상해 그러면서 놀리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사실은 그 VR에 대한 거부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 카메라가 화질이 좋아지면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 좀 적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그 방식의 컴퓨팅 디바이스가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차세대 페이스북으로 만들고 있는 게 호라이즌 월드예요.
이 안에서 뭐 명상도 하고 그리고 생일 파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아이템 같은 걸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는 이런 걸 만들어서 베타 테스트를 한 2년 정도 하고 있어요. 벌써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 서비스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데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하고 프랑스에서도 오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좀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캐릭터 그래픽 같은 게 아주 정교하지도 않고요. 너무 캐주얼하고 그 다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위령 같다 그러면서. 근데 점점 이렇게 그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낯설음 같은 게 좀 중화가 되고 있고요. 이 안에서 놀 수 있는 콘텐츠의 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계속 사용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뭐 문서 작성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통합 가상 플랫폼으로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상 공간하고요 현실 공간 사이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칼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상 공간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실제로 살은 빠지거든요. 그런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 VR로 하는 이제 골프 게임인데 컴퓨터 가지고 하는 골프 게임 대부분 이제 타이밍을 맞춰서 내가 버튼을 잘 누르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이게 홀인원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VR 그 골프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은 VR용 골프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골프 교습 영상을 보면서 포즈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라운딩 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30분 정도 플레이하면 상당히 땀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기존의 어떤 컴퓨팅 방식으로 할 수 없었던 활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가상 공간에서 하는 활동 중에 제일 그 기업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훈련입니다. 트레이닝.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기계를 조작하는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그 저기 공항에서 인스펙션하는 훈련 같은 것들을 매뉴얼로 보는 거는 아까 제가 에드가 게일 원글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직접 해봐야지 내 손 근육을 가지고 경험을 해봐야지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할 수가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 내 손과 그리고 내 목소리 그리고 내 움직임을 가지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던 사람이다 보니까 컨텐츠 제작자들한테 이런 기술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이분은 이제 유튜브에 오이지라는 유튜브 저기 채널을 운영하는 분인데 모델링을 이제 그 VR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모델링을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이걸 아는데 모델링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은요. 평면 화면을 가지고 입체를 다루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쭉 누리면은 이게 어느 각도로 정확하게 올라오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툴이 되게 복잡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눈앞에서 돌려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나무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점토로 공작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더 기능을 많이 익히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VR 가지고 이런 새로운 그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맥락이 다른 사례지만은 이게 학습에 이용이 됐을 때, 공부에 이용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일종의 그 영어 마을이에요. 제가 NC소프트 다닐 때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참여했었던 이 그 영어 교육용 게임인데요. RPG, MMORPG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MMORPG에서는 총을 쏘거나 칼로 적을 죽임으로써 경험치를 올리게 되는데 이 게임은 오른쪽에 있는 저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을 통해서 그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감각적인 컴퓨팅이죠. 네, 그렇게 NPC하고 대화를 해서 이 퀘스트를 풀어가게 됩니다. 혹시 옛날에 그 우리 뭐 원숭이 섬의 비밀 같은 그런 그 어드벤처 게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다 글자로 해석해서 소통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을 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이 아이들이 입을 트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부모님들의 그 좀 그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요, 이 가상 공간에서 공부를 시킬 때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뭔가 하면 아이들은 이거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게 하지 말자. 그냥 공원에서, 놀이공원에서 노는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자. 그런데 결과는 성적의 향상으로 나오게 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나는 세계를 구하는 영웅이 되기 위한 여정을 쭉 따라갈 뿐인데요. 근데 그 활동을 1시간이나 2시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인가 하면은 애가 오늘 말한 단어는 어떤 거고, 그리고 그 단어를 몇 번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애가 오늘 푼 퀴즈는 주로 어떤 것들이고, 애가 앞으로 더 저기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학부모 리포트라고 학부모들한테는 공부 결과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가상 공간에서 놀이를 하면서 영어를 이제 배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함의라고 한다 그러면은, 가상 공간에서 우리 뭐 아까 훈련도 하고, 그리고 뭐 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현실하고 다르게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트래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다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몇 분 이 홈페이지에 머물렀다, 주로 어떤 버튼을 눌렀다 이런 것들 다 트래킹 해 가지고 UI UX 개발하는 데 쓰실 거예요. 근데 이 메타버스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정된 행동에 대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그인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는 부분은 그 고민하는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그 트래킹이 안 되는 거죠. 이때까지 문서 기반의 인터넷에서는. 그런데 이 그런 그 VR이라든지 조금 더 직관적인 디바이스를 통해서 하는 이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내 팔의 길이, 그리고 내 얼굴에 이렇게 돌리는 각도,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거리, 이런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그런 데이터들까지 트래킹 가능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가상 공간을 활용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그 VR 사례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게임 회사죠. 컴투스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업무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 공간에 자기 업무를 보려고 가는 도중에 저렇게 뭐 동전도 얻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그런 활동도 같이 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 업무 공간이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유니티 코리아에서도 LG U 플러스와 같이 이런 가상 오피스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가 하면은, 기존에 줌이라든지 행아웃이라든지 팀즈를 가지고 얼굴을 보고 이런 소통을 하는데요. 이게 사람을 되게 지치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한다는 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 있는 거죠. 내가 이 미팅룸에 있는 시간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희 커피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 스몰 토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 이해했는지 우리 그 사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제 이 영상 통화 기반의 그 업무 환경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예 이런 아바타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가까이 가면은 목소리가 들리고 멀어지면 목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현실 공간의 그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나오면서 스몰 토크하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런 가상 오피스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지금 보고 계신 컴투버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LG U 플러스 가상 오피스도 있는데, 제일 먼저 상용화를 한 데는 직방입니다. 직방 부동산 회사죠. 그 직방에서는 그 이미 그 작년 초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이미 그 실제 오피스를 없애고 그냥 가상 공간에서만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 오피스가 없으니까 지방에 있는 인재들 혹은 해외에 있는 인재들까지 쉽게 우리가 리크루팅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는 그런 대표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유일한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디지털 환경에서 업무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한계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정보 위주의 컴퓨팅에서 경험 위주의 컴퓨팅으로 지나가는 넘어가고 있는 우리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 지금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험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가상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디지털 휴먼 같은 케이스들도 우리한테 정보가 아닌 경험을 전해주는 그런 컴퓨팅 환경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은 이런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이런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만들지 기존에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 가지고 소설도 쓰고 그리고 포토샵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웹툰도 그려가지고 이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3D 공간을 만들고 그걸 더 직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되게 비쌌던 기술들이 저렴해지고 더 사용하기 쉬워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미 뭐 많이 활용해 보셨을 건데요. 라이더 센서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길 가다가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들 혹은 환경 같은 것들을 바로 스캔해서 그냥 가상 공간에 넣어서 이 자기 뭐 어떤 방을 장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쉽게 가능해지고 있고요. 단순히 이런 오브젝트 단위를 떠나가지고요. 아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 하나를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산타모니카 그 힐 근처를 이제 지나가는 도로예요. 근데 자기 어떤 유저가 자동차 위에다가 360도 카메라를 달아서 스캔을 한 거예요. 이게 또 뭐 그렇게 비싼 장비 아니죠. 이 고프로 가지고 녹화 했다 그러더라고요. 고프로 많이들 쓰시니까 요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가상 공간을 바로 스캔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활용을 했는가 하면 아예 이렇게 도로를 3D 스캔을 해가지고 레이싱 게임의 배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해요. 이거 사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맵을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면은 하나하나 마우스 가지고 찍어가지고 모델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동차 가지고 쭉 스캔해가지고 이걸 이제 파는 것들도 이런 기술을 아는 사람들만이 지금 쓸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가상 아이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현실 데이터들을 가상 공간으로 옮기는 그런 그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제스처를 그대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모션 캡처한다든지 아니면 VR 헤드셋을 통해서 모션 캡처한다든지 이런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도 되게 쉬워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그 현실 데이터를 가상으로 옮기는 기술 중에서 제일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볼륨메트릭 캡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그 볼륨메트릭 캡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포츠 경기, 격투기 경기를 360도로 다 캡처를 해서 어느 각도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속도로든지 우리 시청자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 패드 같은 데 옮기게 되면은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실시간 경기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돌려보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만 집중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이 맞을 때 표정 우스꽝스러운 표정만 이제 집중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능해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블레이드 러너 같은 SF 영화에서 봤던 그런 사진을 찍으면 그게 평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입체가 다 기록이 되는 이런 그 기술들이 이제 SF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다양한 현실 데이터들을 가상 공간으로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그냥 가지고 오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 가상 공간을 이제 AI 훈련시키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케이스들은 요즘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토이오라는 장난감이에요. 소니에서 만든 장난감 로봇인데 이 축구를 하게 만드는 AI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훈련시킨 이 AI 데이터를 그대로 또 바로 제품에다 적용을 시키면은 거기서 훈련했던 그 자기의 그 뭐 공을 모는 방식이라든지 골을 넣는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실제 로봇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싶은 것처럼 저는 그 앞으로 이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 3D로 변하면서 그럼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지만은 이런 과정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결국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경제도 거기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단지 근데 여기서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상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안에서 내가 뭐 은행 업무만 보겠어 아니면 나는 거기서 그림 한 장 그리고 나오겠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인구가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게임 메커니즘 아까 제가 그 오피스로 걸어 들어갈 때 동전 줍는 그런 장면 잠깐 보셨죠? 그런 것처럼 재미 요소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이 가상 공간에 오래 머물게 하는 이런 전략들이 결국은 가상 공간의 인구를 유지하는 방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그 게임 메커니즘이 조합된 가상 공간이 이제 유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식으로 최근에는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챕터로 이제 그 결국 이게 이런 기술과 이런 그 직관적인 컴퓨팅, 감각적인 컴퓨팅이라는 흐름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조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도표는요. 인터넷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커머스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혹시 인터넷 초기에,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넷스케이프 가지고 인터넷 써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그때 생각했던 인터넷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인식하기에는 인터넷은 일종의 게시판 같은 느낌이었어요. 데자보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게시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자기 가족 사진 올리고 뭐 가족 소개 아니면 회사 소개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홈페이지 만드는 어떤 유행 같은 게 있었죠. 처음에는 이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을 시스템을 그렇게 활용을 했었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B2C 쇼핑이라는 거 돈을 실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쇼핑 경험이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를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서 같은 것들도 이 인터넷에서 뽑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고객 상담 서비스 같은 것들도 인터넷을 통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이제 다양한 그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상 공간을 게임처럼 만들어서 로블록스 같은 그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 브랜드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개념과 시스템이 지금 당장의 어떤 형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보더라도 제일 처음에는 뭐 세컨드 라이프라든지 아니면 월드 오브 크래프트 같은 아주 초창기 형식의 가상 공간이 있었고 그것은 어찌 보면은 가상 공간은 가상 공간이고 현실 공간은 현실 공간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뭐 우리 얼마 전에 그 유행했었던 그 포켓몬과 같은 이런 게임들은 실제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그런 사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어떤 NFT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플레이 투 언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가상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가상 공간을 만드는 컨텐츠 툴로서 유니티 같은 그 게임 엔진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얼마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여기서 벌어지게 될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컴퓨터 가지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요. 퍼그엑스프레스라고 디지털 그 뭐 데스크탑 퍼블리싱 그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 세대였어요. 처음에 제가 책을 만들거나 만화책을 만들 때는 을지로에 가면은 이제 식자공 아저씨들한테 이 원고를 주고 식자공 아저씨들이 이건 뽑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주셨던 거죠. 디자인을 우리 마음대로 못했었어요. 식자공 아저씨들 컨펌이 없으면은. 근데 이제 퍼그엑스프레스나 뭐 페이지메이커 같은 게 생기면서 누구나 다 책을 만들어서 필름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출판물의 다양성 그리고 디자인의 발전이 엄청나게 크게 늘었던 경험들이 있죠. 비슷한 경험이 이런 그 넌리니어 편집에서도 있었습니다. 아주 초기에 90년대 뭐 초창기까지만 해도 비디오 편집이라는 거는 데크 3개를 두거나 아니면 전문 편집 이 저기 기기를 가지고 테이프 틀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컷 편집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지만은 프레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가 나오게 되면서 이 영상이라는 것을 만드는 방법도 완전히 변하고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 그런 경험들이 우리한테 있죠. 이런 맥락으로 메타버스를 표현을 하자면은 저는 간단하게 데스크탑 월드 퍼블리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까지는요, 게임과 같은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거는 정말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큰 회사들 아니면 많이 공부를 한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유니티 같은 것들을 공부해서 만드셔도 좋지만은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요, 간단하게 로블록스 스튜디오 다운받아가지고 아니면 샌드박스 스튜디오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들 넣고 가상 공간, 뭐 공포물 아니면 개그물 원하는 거 만들어서 친구들 초대해서 거기서 놀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책이 한번 혁명을 겪었고요. 그리고 영상이 한번 혁명을 겪었던 것처럼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퍼블리싱 할 수 있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가능성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흐름을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업계에서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메타버스 스탠다드 포럼이라고 메타버스 표준화를 위한 그런 단체가 결성이 됐어요. 그중 거기에는 이제 뭐 어도비도 있고요, 오토데스크도 있고 뭐 그 에픽게임즈, 유니티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IT 쪽에 있는 회사들은 다 들어왔어요. 이 목적이 뭔가 하면은 진짜 이 가상 공간을 만들고 게임뿐만이 아니고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해 보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표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 그 메타버스 스탠다드 포럼이 만들어졌고요. 제일 처음 하고 있는 일이 이 오른쪽에 있는 그 3D 어셋을 표준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3D 어셋을 표준화하게 되면은 뭐가 가능해지는가 하면은 지금은요, 오토데스크 뭐 3D 맥스라든지 아니면 마야에서 만든 파일들을 서로 열지 못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3D 데이터나 공간들을 게임에서 바로 활용을 못하고요. 뭔가 이렇게 컨버팅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게 되게 어렵고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통 포맷이 3D에 나온다면 이게 그거예요. PDF 같은 거예요. PDF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 어떤 그 페이지 그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도 그냥 바로 열어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근데 3D는 아직 그런 표준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보자는 게 지금 메타버스 스탠다드 포럼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이고요. 뭐 좀 그 개요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그 왼쪽에 있는 그 저 네모 세 개 겹쳐져 있는 저 포맷이 USD. Universal Scene Description이라는 포맷입니다. 이게 2D로 보자면 포토샵 파일 같은 거예요. 포토샵 파일 보시면은 레이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편집할 수 있잖아요. 수정할 수 있고. 근데 포토샵 파일을 바로 우리가 책에다 올리진 않잖아요. 그 다 레이어 없애고 JPEG이나 뭐 PNG로 바꿔가지고 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JPEG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GLTF라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스링 툴들끼리는 전부 다 USD로 통합을 하고요. 게임이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월드 크리에이션 할 때는 전부 다 GLTF로 통합하자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현실적인 건데 GLTF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래픽 랭귀지 T가 뭔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픽 랭귀지 포맷 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가능성들이 생기는데요. 한 가지 제가 재밌는 가능성을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VR 속에서 그림 자주 그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지금 보고 계신 이 왼쪽에 있는 저 캔버스가 있는 저 가상 아틀리에예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배경은요. 위쳐3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RPG 게임이 나왔던 배경입니다. 근데 위쳐3에 있는 배경을 갖다가 내 아틀리에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보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 안에서. 이런 것처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 데이터를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가지고 쭉 날라다녀요. 지금은요, 이 도시 데이터를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공통 포맷이 되면은 쭉 날아가다가 저기 너무 경치가 좋은 곳이 있어. 저기 내가 임대할 수 있을까? 바로 부동산 사이트하고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표준화는 너무나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되고 아마 3D 포맷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은 결제 체계의 표준화가 그다음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그 안에서 상거래가 벌어지기 때문에 발전을 하게 된 건데 현재는 지금 가상 공간에서 가상 제품을 사고 파는데 나라마다 결제 방법 다르고요.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뭐 블록체인 기반 그리고 전통적인 은행 기반의 트랜잭션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통일하게 되면은 앞으로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그 상호 운용성 이걸 갖다가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재미있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스트리트뷰 있죠. 구글 스트리트뷰로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가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VR 헤드셋을 끼고 구글 스트리트뷰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은 그 스트리트뷰를 내가 달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결국은 3D 데이터의 표준화고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3D 포맷이 만들어지면은 하나의 3D 포맷을 가지고 뭐 자동차를 만들었다 치면은 우리가 그 우리 자동차 영업사원에 쓰는 카탈로그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걸 CF 영상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그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드라이빙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요거는 지금 그걸 개념을 조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본 거고요. 지금 CAD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마케팅에도 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CF 영상을 만들어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통합이 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혼다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주행 연습 같은 거 그리고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 서비스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오늘 사례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어떤 거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시뮬레이션이고요. 어떤 거는 게임에 가까운 어떤 진짜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사실 기반 기술 자체는 같습니다. 실시간 3D를 만들어서 우리가 상호작용한다는 그 기반 기술은 같은데 이 기반 기술을 이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인더스트리 쪽으로 가깝게 가면은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고 이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나 소비자 지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더 이제 게임이나 메타버스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결국은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저기 멀리 에베레스트에 있는 정상이 저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은 헬리콥터 타고 가도 되고요. 걸어서 가도 되고 셀파이 도움을 받아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상당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쳐질 건데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단지 가상 공간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는 수준 그래서 많이 헷갈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여기에 조금 더 다양한 현실 데이터들, 도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KBS에서 그 리어카로 이제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리어카에다가 GPS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리어카가 하루에 어떤 거리를 그리고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런 그 폐지 수집하시는 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발표를 봤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는 있는 데이터지만은 활용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GPS나 내비게이션 우리가 너무너무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현실 데이터들을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목소리, 제스처 이런 것들을 아까 다 활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데이터들이 조합이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서 활용처가 단지 게임뿐만이 아니고 업무나 훈련, 학습,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휴식이나 관광이나 창작을 위해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여기서 생각이 나게 될
좀 그 생겨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명량 관한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이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마치 인터넷 초창기처럼 사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이런 모든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3D 공간은 뭘로 만드는가 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임 엔진이라는 그 이 툴을 통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게임 엔진이라는 용어를 저희는 요즘 저희 회사에서는 잘 쓰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게임을 만들던 엔진이었지만은 이제 게임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트윈도 하고 메타버스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실시간 3D 개발 엔진이다. 그러니까 실시간 3D를 활용하는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엔진이다라는 그런 그 용어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그 게임 컷신 만드는 스토리텔링 영상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엔진을 만들 때 마야나 맥스 같은 3D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때도 그 회사에서 쓰던 게임 엔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은 옷, 뭐 사서 이렇게 입은 옷이나 아니면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그 컷신 영상에다가 반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가상 공간을 만들고 여기다가 다양한 로직을 집어넣어가지고 개개인의 사용자마다 개인화된 경험을 줄 수 있는 이 엔진이야말로 앞으로 미래의 워드 프로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도 넣을 수 있고요. 텍스트 기반에.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3D 오브젝트나 공간을 넣어가지고 이 두 개를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집이 있어요. 집을 만들어 넣었으면은 맥스나 마이에서는 그냥 집을 넣고 영상으로 만들거나 스틸 사진으로 뽑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엔진에서는 로직이라는 걸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저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딱 안에 들어가면은 음악이 나오게 해라. 이런 경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갑자기 낮이 밤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라. 이런 로직을 만들게 함으로써 되게 독특한 상호작용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3D 개발 엔진의 역할이기 때문에 취미로라도 한 번씩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쉽게 설명해 놓은 튜토리얼들도 많고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그 흐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건 나와 상관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VR 가지고 막 조각도 하고 음악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한번 시켜 이렇게 해서 해보라고 그러면은요. 저희 와이프도 좀 그러는데요. 써가지고 한 1분, 2분 하다가 무겁고 뜨거워가지고 못하겠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해.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처음 이 랩탑이라는 걸 썼을 때 경험이 생각이 나요. 90년대 초반에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노트북 형식 이전에 이 애플 이 포터블이라고 서류 가방 형식의 노트북 들고 다니는 최초의 이 퍼스널 컴퓨터가 있었죠. 이런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필기를 할 때 교수님 강의 시간에 필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무겁고 불편한 글을 가지고 왜 필기를 해? 노트에다가 연필로 쓰는 게 훨씬 편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잖아.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써?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노트북 다들 쓰시니까. 이 새로운 도구의 의미는요. 이전에 종이하고 연필을 그대로 리젬블 이렇게 따라하기 위한 혹은 대치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도구는 새로운 개념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노트북의 제일 큰 초기 장점은요. 검색이었고요. 예, 그리고 소팅이었어요. 결국은 저는 강의 노트 같은 것들을 갖다 적으면서 이제 그때 파일메이커 프로라는 그 DB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날짜별로 소팅할 수 있게, 과목별로 소팅할 수 있게, 그리고 키워드 검색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 가지고 일종의 개인 그 지식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 위해서 이 툴을 썼던 거지 노트를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썼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VR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상화 기술 같은 것들도 기존의 유튜브, 넷플릭스,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대체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고요. 이 미디어와 기술, 디바이스 기술의 특징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새로운 어떤 가치를 위해서 좀 우리가 이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이런 모든 새로운 기술들이 결국은 사람들한테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더 인간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 거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더 감춰지고 더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기술이라 그러면은 메타버스도 뭐고 사실 필요가 없는 기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들한테 내가 왜 이 서비스를 써야 되는가, 기존의 서비스보다 더 나아진 점은 무엇인가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메타버스나 뭐 실시간 3D도 아무 소용이 없고 거기서부터 경제가 태동될 그런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 일단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요즘 일어나는 모든 기술의 변화와 그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필터링해서 보시면 좀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티 어디서 다운받아요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추천하고 싶은 메타버스 서비스 이런 것도 아니면은 뭐 VR 헤드셋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잠깐 쓰는 거 말고 좀 꾸준히 쓰고 쓰게 되시는가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면 잠깐 이렇게 경험만 해보는 정도이신 건지 계속 꾸준히 쓰고 계시나요? 경험만? 예. 무겁고 덥고 막 그렇죠. 그리고 자꾸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존의 컴퓨팅 환경하고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디바이스예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걸 우리가 즐길 수 있던 것처럼 더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가상공간을 즐겨 사실 헤드셋을 썼을 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물론 이 플랫 스크린에서도 가능은 합니다만은 더 이렇게 와닿는 거는 아무래도 새로운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게 그리고 착용감 그리고 어지럼증 같은 부분들이 이 배리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좀 VR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여러 가지 불편함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그 저는 사실 그 배터리 스트랩이라고 보조 배터리가 이렇게 이 뒤통수 쪽에 달려 있는 그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걸 이렇게 딱 붙이게 되면은 착용감도 좋아지는데 무게가 앞뒤가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흘러내리는 현상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그 안경을 쓰시는 이 시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경 끼고 헤드셋 끼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돈이 뭐 한 3, 4만 원 들기는 하겠지만은 그 VR용 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안경점에서 맞춰가지고 끼우면은 안경 벗고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쾌적한 경험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 VR 컨텐츠를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멀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완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멀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사용자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멀미가 일어나는 원인 자체는 눈으로 보는 그 공간 감각하고 실제로 이 달팽이관에서 느끼는 공간 감각하고 불일치하기 때문에 뇌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 화면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가 UX를 디자인할 때 그런 초보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경험을 하지 않고요. 텔레포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포인트 A에서 다른 포인트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워프하듯이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좀 추천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VR을 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좀 더 쾌적하게 활용하기 위한 그 방법들은 많이 있는데 결국은 뭐 새로운 좀 더 가볍고 더 오래 쓸 수 있고 더 선명한 그런 디바이스가 이제 나와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또 뭐 편하게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요, 이쪽 업계에서 하는 말이, 많이 쓰는 말일 거예요. 인터넷도 그랬었지만 메타버스 역시 메타버스 전과 후가 어떤 시점을 통해서 딱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이미 우리가 메타버스적인 그런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페토에서 옷 만들어 가지고 돈 많이 벌고 계시는 그 저기 제페토 크리에이터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야핏이라고 그 송중기에 나오는 그 사이클 프로그램 그 광고 아마 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데 기존의 사이클만 타면은 계속 숫자만 나오니까 그게 재미가 없는데 내가 어떤 뭐 인플루언서하고 같이 시간 약속을 해가지고 저녁 7시부터 30분 동안 타자 레이스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운동, 스포츠 아니면은 뭐 창작 이런 분야에서 이미 기존의 컴퓨팅 방식보다 더 발전된 형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는 이미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뭐 저기 윌리엄 깁슨 이야기이긴 한데 하지만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이 미래가 아직 퍼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럼 완전히 대중화되는 시점은 언제냐? 그건 저도 잘 모르죠. 하지만 저는 대중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미 별로 없을 거예요. 이미 대기업들이 다 시장 먹고 그 체계를 다 세워놨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새로운 경험들 아까 제가 그 아틀리에에서 이렇게 그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붓질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앱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네덜란드 20대 개발자 한 명이 혼자서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직은 되게 인터넷 초창기처럼 틈새가 많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완전히 상용화되는 거를 갖다가 그런 서비스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오히려 자율성이 많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저도 정말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가 다른 너무나 빨리 변하는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발견을 하고 있는 게 이프랜드, 제페토 그리고 뭐 아까 그 저기 뭐 야핏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운동을 위해서 만나고 아니면은 창작을 위해서 만나고 아니면 소통을 위해서 만나는 이런 커뮤니티에서 많이들 지금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직종, 직업이 가상 공간에서의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목표와 놀거리, 즐길거리를 선명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판을 깔아줬을 때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뭐 트위치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소통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이제 얼굴만 보고 그냥 뭐 먹방을 한다든지 이런 화면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사이클 데이터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발언은 그 이프랜드에서 그 뮤지컬 공연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모션 캡처를 통해서 댄스 데이터를 갖다가 넣지는 못하니까 이프랜드에 있는 하나하나 모션을 갖다가 전부 다 그 음악의 순서에 맞춰가지고 디자인해서 뭐 다음에는 무슨 모션, 뭐 다음에 무슨 모션 이걸 꼼꼼하게 다 순서를 잡아가지고 타이밍 맞춰서 버튼 눌러서 이거 뮤지컬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이프랜드 쪽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 이미 인기인들이 많아가지고 이프랜드에서 뭐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뭐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인기 인플루언서 분들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잘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슨한 공간에서 누구나 다 내가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경험을 다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는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리드하는 그런 그 가상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게 재밌지 않니?
왜 우리 어릴 때 골목에서 놀 때도 골목 대장은 재밌게 노는 법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분간은 그런 좀 그 리드해 주는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그런 좀 그 느슨한 공간, 그 느슨함으로 해서 생겨나는 심심함을 채워 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현실 데이터를 가상 공간으로 옮겼을 때 이제 저작권료라든지 비용 문제, 통합적으로 보면 결국 비용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되게 그 까다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 때 어떻게 공간을 갖다 디자인하고 이 어셋들을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를 갖다가 이제 물어보시면은요.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적재적소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3D 어셋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졌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직접 모델링하지 않더라도요. 뭐 어셋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스케치팹 같은 그런 사이트에 보면은 무료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유료 데이터들 정말 많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공간 같은 거를 스캔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스캔한 이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비싼 장비를 스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뒤에 배경에 아주 정밀하지 않아도 되는 배경은 스캔을 받으세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배경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저기 발주를 하신다든지 3D 디자인 센터한테 맡기고 일반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그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셋스토어나 스케치팹이나 이런 그 3D 라이브러리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간 이꼴 돈이잖아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아낀다기보다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이 그 시간을 아끼고 같이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아직은 많은 경험을 좀 필요로 합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이 비용을 다 아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이 분야가 좀 초창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이제 그 기존의 출판 미디어나 이런 문자 미디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하는 말씀이셨는데요. 너무 기다렸던 질문입니다. 그 제가 그 VR 공간 그러니까 가상 공간 안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슬라이드 만드는 일들도 제가 가상 공간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토리텔링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워드 프로세싱 같은 것들도 사실 가상 공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 하는가 하면은 왜 이렇게 화면을 안 하고 가상 이 헤드셋을 끼고 하는가 하면은 일단 저는 뭐 일단 불편하진 않아요. 저 나름대로 뭐 안경도 이렇게 붙였고 그다음에 이 무게 중심도 잘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쾌적하게 쓰고 있어서 그런데 제 그 이유 자체는 제가 원하는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문서 작업도 하는 거거든요. 우주에서 우주 정거장에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은 이제 그 좀 집중을 할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숲 속에서 작업을 하고 풀벌레 소리가 막 들리고 이러면은 더 집중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집안에서 우리가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작업할 수 있지만은 가끔은 카페 나가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거나 공원에 가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공간을 셀렉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전통적인 활동들을 가상 공간에서 하게 되는데요. 저는 독서라는 경험도 충분히 그런 그 공간을 바꾸면서 맥락이 바뀌는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재밌는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그 스팀이라는 그 게임 플랫폼에 보면은 VR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VR 라이브러리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국가기관에서 뭐 발주해가지고 만든 테스트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완성도가 높지 않거든요. 네, 컨셉 자체는요. 그냥 제가 이 손에다가 가상의 책을 들고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면서 마치 우리가 아이패드 가지고 처음 전자책을 봤을 때 터치해가지고 넘기면 페이지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플립되는 그런 애니메이션 보여주잖아요. 그런 독서 경험처럼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잡아가지고 넘기는 이런 경험으로 이제 독서를 새로 만들어주더라고요. 물론 더 불편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공간에서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교보문고라든지 이렇게 익숙한 공간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데서 이렇게 서가지고 재보는 그런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집중력이 늘어난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지만은 컨텍스트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저는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사례는 제가 그 소프트스페이스라는 시험 프로젝트를 조금 써봤었는데 소프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할 수 있게 해주는가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림과 영상과 문서 데이터베이스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공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하면은 메타버스에 대한 비주얼 자료들을 이쪽 벽에다 다 붙여놨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PDF 논문 자료들을 이쪽 벽에다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연결되는 것들끼리 그 논문 자료를 갖다가 이쪽에다 모아두고 또 다른 그 뭐 디바이스에 대한 논문을 이쪽에다 모아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공간을 실제로 이제 이동하면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이 뭐 구글 아트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화면 안에서 클릭해가지고 그림을 넘겨가면서 보는 경험하고 실제로 갤러리에서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동하면서 이 다른 작품들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는 경험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읽는다라는 경험 자체도 어떤 디자인, 어떤 공간으로 디자인을 하냐에 따라서 저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얼마 전에 제가 그 혹시 뉴스에서 얼마 전에 그게 나왔었는데 시인의 방이라고요. 윤동주의 그 생애를 그 VR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그 베니스 비엔날레 초청이 됐어요. 제가 거기 좀 기술 자문을 갖다 했었기 때문에 그걸 좀 그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게 어떤 경험을 주는가 하면은 물론 윤동주의 일생을 갖다 되게 감동적으로 잘 풀어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윤동주의 시 있잖아요. 그 시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글들이 뭐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그 시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허리까지 차 있는 그 연못에 이렇게 서 있어요. 윤동주의 시들이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가 물에 떠가지고 내 주변으로 와요. 그럼 그 글자 하나하나를 갖다가 제가 들어가지고 보고 던질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 자체하고도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저는 와 이게 또 요즘 아이들이 글을 안 읽고 책 안 읽잖아요. 저희 애도 진짜 책 안 읽어서 고민인데 이런 좀 상호작용할 수 있고 진짜 몰입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시의 아름다움, 이 문학의 아름다움을 진짜 그 글자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이 앞으로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이야기하자면은 같은 데이터, 같은 경험이라도 컨텍스트를 바꿔서 새로운 어떤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자를 더 보조할 수 있는 감각적인 우리 연출을 이걸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유니티 다니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는 좀 그 뭐라 해야 되죠? 공평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가상 공간을 학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은요. 엔진을 배우지 않고 컨텐츠하고 공간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미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그러기 위해서는 엔진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까 그 샌드박스도 보셨고, 뭐 디센트럴랜드도 있고, 뭐 요즘 뭐 그 제페토도 뭐 새로운 툴 만든다고 하고, 로블록스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유니티나 언리얼 배우지 않더라도요 그냥 그 자기가 배경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간단한 로직 넣어가지고 뭐 내가 누구한테 말을 걸면은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그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일단 저는 해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엔진도 배우는 게 좋죠. 그러면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게임 디자인, 그러니까 게임 기획이라는 거를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가상 공간에서 내가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그 관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영웅담을 만들겠어. 그런 관념만 생각을 하면은요, 이 캐릭터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게 영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안 하고 막 영웅적인 이미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정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슈퍼마리오 같은 경우는
달리고 점프하는 기능만 가지고 어떤 공주를 구출하는 서사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경험을 많이들 해보지만은 상호작용을 어떻게 만들고 내가 뭘 눌렀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걸 만들어 본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많이들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배경을 만들고 이 배경을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런 배경을 만들어서 내가 아는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줬을 때 실제로 이걸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매체를 만들 때 이제 글짓기를 배우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 한번 겪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저는 결국은 이제 반복이죠. 계속 이런 그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뭐 로블록스나 아니면 뭐 제페토나 아니면 그 뭐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이제 그 커스터마이즈 가능하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그림 그리는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그 로블록스에서 못 만들죠.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이제 엔진을 써야 되는데 엔진 쓰시는 데는 뭐 유니티 런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배우다 할 때 런 있잖아요. run.unity.com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뭐 영어 튜토리얼도 있지만은 한글 튜토리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애니메이션 만들기 아니면 뭐 점프 게임 만들기, 레이싱 게임 만들기 이런 템플릿들이 튜토리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채널 중에서는 유니티 코리아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 그 에반젤리스트들이 초보자들을 위한 튜토리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는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완전 초보자들이 되게 재밌게 보는 채널 중에 골드 메탈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 없이 컨텐츠 만들기 이런 시리즈를 많이 이렇게 그 튜토리얼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